네, 안녕하십니까. 김봉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김봉신의 데이터 분석 이후에는 우리 가수 백자 씨가 출연하기로 했어요. 네, 아이고, 바쁘시지 않으면 계시다가 노래도 한곡 해주신다 그러니까, 그, 저, 뭐야, 촛불에서 많이 노래하신 유명하신 분이죠. 다음 순서가 있어요. 사인도 받으시고. 자, 우리 김봉신 대표님 지난주에 외국 나가시는 바람에 저희가 다른 분 모셔서 이 프로그램을 했는데요. 그분도 뭐 훌륭하신 분 나오시 덕분에 그랬는데. 자, 오늘 준비하신 여론 분석이 이제 맞죠? 첫 번째 저거부터 봐야죠. 저 키워드 분석부터 봐야죠. 네, 맞습니다. 키워드 분석 데이터부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키워드 분석 이제 보시는 내용입니다. 네, 이제 스탠딩 하셔서. 지금 보시면 이제 뉴스 및 소셜 데이터 이제 국회 아르고스입니다. 아르고스 분석일은 지난 일주일인데요. 이그 뉴스 및 소셜 데이터를 225만 3,441건을 했더니 가장 많은 건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우크라이나가 제일 많아요. 심각하게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서 그 내용이 많은데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외국 이야기고 우리나라와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왔죠. 그 2번이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게 국가보안법입니다. 아, 저거 뭐 국정원이 뭐 수사하고 막 그러는 거 말이죠. 국가보안법입니다. 오랜만에 나왔죠. 국가보안법이 나오면 얼핏 생각이 들면 이제 저게 국가보안법이 이제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여론이 확 갈리기는 하는데 과거에 보면 통진당 해산과 관련해서 이제 여론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해산에 찬성하는 응답이 45, 반대가 33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떤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가 걸리면은 사실은 조금 더 많은 다수가 사실 안보에 좀 더 철저히 해라라는 쪽으로 응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이 국가보안법이라는 이슈가 이렇게 많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국면이 지난주에 좀 뒤에도 있는데 그 대통령 그 윤석열 대통령 긍정률이 2% 포인트 빠졌습니다. 저 갤럽 조사에서요. 그러면서 좀 뭐라고 할까요? 다른 국면으로 가는 지난번에 이제 노조와 관련돼서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돼서 이제 강경 대응이 일단은 긍정률에 상방합력으로 작용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공안 정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그런 의미에서도 등장을 했다. 관심이 많군요, 국민들이 아주. 맞습니다.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은 다음 자료 화면 보여주시죠. 사진을 보시면 국법법 이 내용입니다. 국가보안법이 이 중요한 키워드네. 이제 시청하신 분들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저도 이제 도움이 되네요. 맞습니다. 이게 국가보안법이 가끔씩 이렇게 튀어나오는데요. 물론 이제 간첩 활동을 하면은 안 되죠. 안 되고 문제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법령 자체가 좀 어떤지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논란을 가져오고는 있습니다. 사실 사문화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일반 형법으로도 다수 저 이런 것도 충분히 다룰 수 있다 이런 주장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법 민주화 이후에는 사실 사문화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니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국가보안법 갖고 얘네들이 장난친 적은 제가 기억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연관어를 한번 보시면 그 다음 사진 보시면은 이 역시 압수수색. 이번 정부 들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요 키워드도 압수수색입니다. 압수수색. 국정원. 민주노총과 관련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노조 사무실 북한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서요. 이 전반적인 흐름으로 따진다면 사실은 지금 국정 긍정률이 하락 반전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반등 포인트를 잡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넘겨주시죠. 다음을 넘기시면 이제 하루 동안인데요. 어제 0시부터 23시 30분까지입니다. 아, 되게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이건 그 언론상에 나온 거죠? 언론 보도가 많은 거. 어제 하루 동안에 대한민국 언론에 나왔던 어제 하루. 키워드인데요. 다보스 포럼 막 크게 나왔죠. 세계 경제 포럼으로 나왔고요. 인물로는 윤석열, 이재명, 문재인 세 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더 많은 인물이 있겠지만 여기서 이제 걸러서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나왔네요. 왜 그런 거죠?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 그 검찰 것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조적으로 인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당 대표 한번 보실 텐데요. 먼저 그 얼마나 나왔는지 그 인물과 장소와
기관 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아주 귀중한 자료입니다. 네. 이와 같이 윤석열이 압도적입니다. 그 전주에 이게 한 400 정도 나왔으니까 지난주, 지지난주에요. 예. 이거는 이제 이 언론에서 해외 순방을 계속 대대적으로 보도하니까 맞습니다. 다보스 포럼이라든지 이 세계 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 이거나 관련돼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메시지는 뭐 주요 스피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니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언론을 장식하고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다보스 포럼이 이게 참 우리나라 국내 언론이 제대로 보도를 안 해서 그러는데 예, 예. 한 군데인가 좀 난 것 같은데 예. 저게 이미 퇴색해왔고요. 이번에 그린피스 하는 환경운동 단체들 예. 가서 시위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게 완전 양극화되었고 세계 부자들, 아주 극부자들만 모이는 예. 교류하고 자기네들이 예. 로비하고 우리나라 재벌 쫙 몰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서 무슨 뭘 하려고 그러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완전히 부자들 세계 양극화의 예. 총결산. 그래서 G7에 뭐 바이든이라든가 다른 정상들이 참석 안 했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네. 이게 뭐 대단한 걸 간 것처럼 예, 말이야. 어? 외교 성과로 지금 마크롱도 뭐, 안 갔고 예, 예. 독일의 그것도 대통령. 독일은 예. 수상제 국가 아니에요? 예. 대통령 한 사람만 갔어요. 상징적으로. 예. 예. 나머지 G7 국가는 가지 않았어요. 아예. 예. 그런데 뭐 윤석열 예. 대통령 갔다고 그냥 언론에서 그냥 난리를 피는 거야. 우리 언론에서는 다보스 포럼, 세계 경제 포럼.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많이 언급되면서 사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 성과를 좀 강조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리트 가서도 무슨 예. 뭐 저 MOU를 맺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좀 전에 우리 김용민 목사 이사님하고 얘기했지만 뭔 또 뭘 줬는지 모르겠어 지금 원전 수출하면서. 일단은 만약에 언론에서 이렇게 되면은요. 예.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윤석열 대통령 아마. 긍정률에 상방 압력이 되는 것은 사실. 마치 국민들의 예. 입장에 봤을 때 뭐 대단한 거 한 것처럼 하자 그렇죠. 할 거 아니야. 이게 세계들 그 부자들의 돈 잔치 하는 데인데, 예. 지네들끼리 사귀고 로비하는 예. 데인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G7 국가의 정상들은 안 갔다. 독일의 예. 유일하게 대통령, 독일은 이제 저 수상이 실권인데, 총리가 예. 대통령만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갔다 와서, 어떤 뭐 선물 보따리를 가져왔다. 내가 이런 성과가 있었다라는 거를 예전에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런 거를 네. 포장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인도네시아에 초대로 화장실 팔았다. 근데 그게 아직 돈이 잘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네. 뭐 그런 포장을 되게 잘했습니다. 포장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있는 것인지. 그건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예. 경제적 지원을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예. 자리라고 하면 G7 국가의 정상들이 거기 왜 안 가요? 그러게요. 당연히 가죠. 예. 가서 뭐, 예. 뭐 윤석열은 뭐 영업 사원이라 그랬는데 예. 비즈니스 하죠 당연히. 자기 국가 이익과 자기 예. 대통령 그걸 올리는 건데 지지를. 예.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자원외교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명박이 했죠. 예. 사자방 어쩌고 이랬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그게 약간 좀 부풀려지고 허도 네. 많고. 실제로는 이제 뭐 국가적인 손실이 컸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긍정률에 예 좋게 영향을 미친 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그런데요. 지난번 신년조사에서 네.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해 긍정하는 사람들은요. 대외 활동을 긍정으로 봅니다.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게 범죄와 관련된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부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지금 방금 뭐 교수님 말씀처럼 네. 바로 이러한 그 대외 행보에 김건희 여사 따라가서 계속해서 이제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 상방 압력으로 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한 작업이다. 우리나라 언론도 진짜 문제야. 거의 아니. 대통령 출입 기자들 거의 비싼 돈 내고 따라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보도할 건 제대로 보도 안 하고 거기서는 받아쓰기나 하고 말이야. 겁먹어갖고 MBC 이제 때 겁먹은 다음에.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전반적으로 이 흐름만 보셔도 네. 흐름만 보셔도 지금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대통령실에서 상승 반전을 상당히 좀 강하게 끌어내고 대통령 긍정률을 지금 35 나왔지 않습니까? 37에서 2% 포인트 빠진 건데 갤럽 지수에서 여기에서 3% 후반대 내지는 40% 선을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권력 언론의 유착에 의해서 지지율 좀 올라갈 겁니다. 국민들 뭐 속는 거지 또 속는 거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언론에 네. 나온 거는 간단하게 보시면 뭐 네, 스피디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예, 예. 윤석열 대통령을 네. 보시면은 뭐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경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예. 나경원과 관련된 게 사실은 지난 2%포인트 하락, 예, 하락 반전된 요인 중에 주요한 게 이제 나경원으로 저는 이제 해석을 했는데요. 뒤에서 보시면 되겠지만 2% 전국 평균 2%포인트 하락이었는데 그게 50대에서 10%포인트 막 하락됐다. 그래요? TK에서 5%포인트, 충청에서 5%포인트 하락되고 부정률이 높아진다든가 하는 텃밭 및 격전지 이런 데서 좀 하락 됐는데요. 그거는 국민의힘에 내홍이 있다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그와 같이 텃밭이나 아니면은 뭐 충청권 이런 데서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스위스 나오고 뭐 이런 내용 뭐 자유무역 여기 나왔었죠. 그러니까 저게 지금 윤석열 지지율이 보수층들 그 직결 결집 지지율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권 내부에서 균열이 생기면은 지지율이 빠지는군요. 예. 저게 가장 아킬레스건이고 여러분들 약점입니다. 예. 윤석열 정권의 가장 약점은 뭡니까? 이미 중도층이라든가 진보층들은 이미 뭐 접은 것 같고 보수층 내부의 균열 그건이 계속 일어날 때 윤석열 정권은 약화된다. 이것이 나경원 이걸 위해서 지지율이 빠졌다. 증명되는 것 같아요. 민주당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 공격하시는 분들. 예.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많이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요게 이제 나경원 의원과 관련된 전 의원이죠. 전 의원과 관련된 요 불협화음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강하게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 겁니다. 그때 이준석 때도 그랬어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2021년 12월에 윤석열 그때는 이제 후보였는데 곤두박질 칠 때 그러니까 얘네들이 대통령실이라든가 이런 약간들이 힘으로 눌러버리잖아요, 나경원을. 세상에 도대체, 아니, 출마한다 그런 사람을 해임시키고 말이죠. 이게 정권입니까, 이게? 그렇게 보면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당대표의 리더십 자체는 굉장히 공고한 것 같습니다. 공고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라고 해서 되게 이렇게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부정적인 걸 덮는 그런 것들도 많더라.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재명. 이게 이제 김성태와 관련된 요 내용들이 좀 많이 덮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KBS 나와서 또 얘기했고 저 누구야 김성태도 계속 아니야.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변호사비 대납했다고. 변호사비 대납에 대한 근거라든가 정황이라든가 얼마를 줬는지 어디서 줬는지 누가 했는지 어느 변호사인지 아무런 얘기도 안 하면서 검찰 그 사람들은 말이야. 졌다고 언론도 받아쓰게 하고 국민들은 야 뭐 대단한 거 한다. 이게 그러니까 여론에는 이런 게 계속 있으면은 민주당 지지도는 상승하려다가 계속 빠지고 그럼요. 상승하려다 빠지고 맞아요. 해서 계속 그러는 거야. 지금 좀 갇혀 있죠. 그러면 요렇게 계속해서 뭐 당국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민주당 지지도에는 굉장한 그 하방 압력으로 완전히 이렇게 꽉 잡아놓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뭐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결론을 내서 진행이 되면 나중에 이게 아니라고 하면 이제 뭐 40%를 넘을 수도 있는 저것들 또 다른 거 걸거지지 뭐. 대장도 갖고 안 되니까 성남 FC. 성남 FC가 안 되니까 또 변호사비 쌍방울.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제 흥미로운 저는 이거 좀 빨리 보고 싶었어요. 자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요거는 이제 그 저겁니다. 네. 서울에 용돈을 얼마나 드리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용돈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이거 이제 하나생명에서 자기네 그 임직원들한테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그 저거는 저 뭡니까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부모님 설 명절 용돈 계획이 30만 원입니다. 이야. 하나에서. 괜찮네. 괜찮습니까? 50만 원도 있습니다. 그래요? 20만 원.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부모님한테 용돈 주시는 분. 최소한 20만 원 드려야겠구나. 그렇죠. 20만 원. 근데 이제 갤럽이 2018년에 얘기를 해봤더니 선물 얼마나 쓰실 것 같으냐 그랬더니 2018년에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수치는 43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많이 줘요? 선물로. 선물? 선물.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지금 10만 원짜리 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 정도 빠졌겠죠. 그리고 용돈 얼마나 주느냐 그랬더니 초등생한테는 평균이 평균이 얼마였어? 24,600원입니다. 2만 5천원 정도 준다. 세뱃돈 주는 거지. 꼬맹이들. 세뱃돈과 관련돼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유진그룹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자체적으로 명절 퍼센트 포인트입니다. 이런 게 퍼센트 포인트. 이건 많지는 않네요.
유진 그룹이 이게 저 뭡니까? 아스콘. 아, 더 많아진 거구나. 79.3%. 예. 맞습니다. 이동력이 오, 다 이동하는구나. 예, 상당합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예. 소비 위축. 소비는 좀 위축했다. 물가 상승률 대비 예상 경비 증가율은 좀 그거보다는 이제 낮다 이런 얘긴데요. 이동력 강설은 아닙니다. 그죠? 예, 예. 맞습니다. 네. 또 네, 다른 다음 건 어떤 건가요? 예. 아, 이건가요? 근데 국민의힘 보좌진 뭐 정치부 출입 기자한테 이거 문제예요? 네. 예. 근데 이거는 뭐 그 갤럽 조사 이거 간단하게 갤럽 조사 들어가죠. 예, 예. 이거는 뭐 나경원이 이렇게 강하다라는 건데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그 대표성을 다 반영할지는 네. 모르겠습니다. 네. 갤럽 조사를 한번 보시면 갤럽 조사부터 오죠. 예. 예.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예. 제가 봤을 때. 예. 요거는 넘어가시고요. 네. 갤럽 조사. 예. 지난주 조사거든요. 지난주 조사. 바로 이겁니다. 네. 자세히 보시면은 29, 30, 31, 33, 36으로 이게 무려 몇 주 동안입니까? 4주 동안 계속 올라갔다가 네. 연말에 좀 쉬었죠. 그리고 나서 했을 때 37%니까 이게 사실 약간 평범입니다. 이 기울기로 올라갔다면 사실 이쯤 되면 40을 찍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37이 나오니까 이때 약간 하방 압력이 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35로 빠진 건데 아, 지난주에 35. 그러면 좀 이따 발표할 때 이게 그러면 이렇게 빠질 것이냐? 그러면 33. 아니다. 여기서 이제 치고 올라간다. 치면 37을 다시 회복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면 다 오차범위 이내이지만 29에서 36까지 올 때는 이게 7%포인트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무려 4주 동안 꾸준히 상승세였다라고 해도 이상할 건 없습니다. 다만 지금 그건 꺾였죠. 이게 꺾인 이유가 있는 거죠. 뭡니까? 꺾인 이유가 네. 그 뭐예요? 나경원이에요? 예, 나경원이 당연히 있고요. 네. 이게 보면은 그 다음에 네. 예, 차트 아닙니다. 요거 넘어가 주시고요. 요거는 이제 장기 추세, 장기 추세고요. 네. 넘어가 주시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대전세종 데이터군요. 충청 쪽 여기서 이제 좀 빠졌다든지 아, TK에서 네. 빠진다든지 해서 아까 말씀하신 진영 내의 불협화음이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조사가 있을 때 국민의힘 지지도도 약간씩 흔들렸던 부분이 이제 70대에서도 약간 좀 흔들려서 그 부분은 바로 텃밭에서도 빠지고 있더라. 네. 이 조사는 2023년 1월 10일서부터 네. 12일까지 3일간 조사했고요. 예, 더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자체 조사입니다. 네. 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자, 다시 하나 더 넘어가 주시면 긍부정 이유가 나옵니다. 지난주 긍부정 이유에서요. 자, 넘어가 주시면 예, 이건데요. 예, 여기서는 반영이 안 됐는데 지금 화면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노조 대응에서 7%포인트가 빠져버렸어요. 긍정 이유에서 노조 대응이. 그러니까 이슈가 소멸되고 있는 거죠. 노조 대응이. 아. 예, 이슈가 소멸되고 있어서 긍정률을 지탱하던 예, 상방 압력으로 작용해 주던 노조 대응. 강하게 노조 개혁하겠다. 이렇게 나온 것들이 쭉 빠지니까 살짝 빠지니까 예. 그래서 그랬더니 이번에 압수수색을 했구만.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국면으로 다시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주정론이 나오면서 빗맞은 게 제 생각에는 이제 뭡니까? 이란은 아랍에미리트의 적이다. 이런 것도 사실은 주정론을 자극해서 안보보수의 결집을 좀 자극을 하는 것 같아요. 안보보수 자극. 이 두 가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의 예. 정책 방향은 지금 여론조사 데이터 분석을 해봤을 때 제 예. 생각에는요. 예.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여기 있네요. 보수층들을 진보나 중도층은 예. 전혀 생각이 없고 예. 보수층들을 어떻게 결집시켜 나가느냐.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노동조합 문제, 예. 또 뭐 북한 문제, 뭐 국가보안법 문제 이걸 시의적절하게 아주 교묘하게 어떻게 보면 교활하게 예. 예. 준비한 카드들이 여러 개 있는 그게 나오는 거죠. 거지 툭툭 예.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 굉장히 컨트롤 타워가 아주 세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이런 예. 여론조사 예. 봤을 때 1년의 사건을 봤을 때는 미세 조정이 되고 예. 있고 아주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아마 40% 선을 갤럽 지수에서 회복하면 그 다음에 중도 대상으로의 캠페인이 가겠지.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다가 또 이제 보수층 잃어버리지 하여튼 뭐 왔다 갔다 할 거야 아마. 예. 예, 그러고 있는 거죠. 구구 보수파 정권. 예, 예. 예, 맞습니다. 다 했습니까? 예, 예. 아니 갤럽 뭐 생활관계 뭐 부동산 이거 전체 평가가 있는데요. 예, 이건 아니, 별로예요? 예, 넘어가 주시면은 부동산 전체 평가가 예. 지금도 이제 부정이 더 많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예. 있는데요. 예, 예, 부정 이게 이제
그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요 내용 중에 보시면은 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부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좋지 않았다라는 건 이제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글쎄, 잘못하고 예, 있다가 부정이, 42% 예, 부정이 세부 데이터 위에 예, 31대 40이니까 마이너스 11% 이렇게 11% 포인트 이 정도라면 굉장히 중요한 여론조사를 예, 보거든요. 왜냐하면 예. 부동산 덕을 봐갖고 예, 집권한 정권이거든. 예, 예. 근데 그렇죠. 지금 부동산 지네들이 계속 얘기했는데 예. 문재인 정부가 뭐 부동산 뭐 어쩌고 했는데 실제로 부동산 정책에서는 제대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1% 포인트다라고 한다면 이게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초반에는 20일이 이제 긍정이 나왔다가 네. 더 좋았다는 거죠. 긍정이 훨씬 좋았다라는 건데 그 다음에 18년 들어서면서 마이너스 10 나왔습니다. 그거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부동산은 앞으로 향후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해서 이게 베네핏이 주어지는 그 이슈 프리미엄이 있는 이슈겠느냐라는 것들을 한번 더 진행을 봐야 됩니다. 다만 긍부정 이유 여기 차트를 가지고 네. 모르겠는데 그거 넘어가 주시면은 네. 긍부정 이유 그러니까 긍부정 예 평가 이유에서 보시면은 이거는 있습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긍정 평가하는 이유에서 집값 하락 안정화가 되게 예, 두툼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집값 하락에 의해서 부정평가하는 것도 9%인데요. 부정평가자 417명 중에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긍정평가하는 부분에서는 하락과 안정화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건 앞으로 집값 하락을 이번 정부에서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 거죠. 그러나 저 하락폭을 지금 막지 올리려면. 못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집 가진 사람들은 괜찮은데 예, 예. 아니가 아니 다주택자라든가 예, 예, 예를 들면 예, 맞습니다. 집에 현찰이 많은 사람들, 예, 예. 그런 사람은 괜찮지만 지금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예, 예. 대출금리 계속 뛸 테고 예. 그리고 연금을 모아서 산 사람들, 그렇죠. 대출 받아왔고 예.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클 거고 걱정이 클 수 있죠. 중요한 사실은 지금 여론조사에서 나왔습니다만은 부동산 문제로 예, 예. 자기네들이 사실상 집권했는데 가장 그게 컸어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국민 삶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거에 예. 대한 문제인데 그런데 그 문제를 윤석열 정권이 해결하지 못하면은 제 그렇죠. 예상입니다만은 그 하락폭은 지지율 하락폭은 다른 거 아무리 보수층들 뭐 끌어안고 뭐 노동조합 뭐 예, 예. 적으로 삼고 뭐 국가안보안법 얘기한다 그래도 이 문제가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 수가 있다 뭐 그런 그렇죠 부동산이 항상 뭐 좋기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원희룡 장관이 그랬잖아요 예, 예. 부동산은 정부에서 개입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 맡겨야 된다. 근데 역대 부동산 정책 중에서 정부에서 개입 안 한 적이 있나요? 그러게요. 다 했죠. 네. 뭐 하여튼 제 생각입니다. 아니, 김봉신 대표님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이 아, 죄송합니다. 정량적 근거를 많이 가져오는 듯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호흡이 잘 맞는 거죠? 아, 예, 예. 교수님 말씀에 뭐 100%나 크게 아니더라도. 공감하는 그런 부분도 네. 60,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어디 그 외국은 어디 잘 갔다 오셨어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저는 저 아들이 저 뭐 저 인터내셔널 로봇 올림피아드에 출전을 했어요. 그 짐 들고 뭐 응원하고 막 이런 와~ 여행은 아니고 아~ 예, 응원입니다. 고행이죠. 아니 그래서 좀 좋은 성과가 있었나요? 아 은메달을 따기는 했어요. 와 축하합니다. 예, 예, 예. 와 예. 그거부터 자랑하고 우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예, 예. 우리 많이 기대하고 올 것 같습니다. 새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예예. 예.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